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보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어떻게, 왜, 어째서라는 방법,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대사의 표현을 정리해봤는데요. 기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할 때는요, 뒤에 동사가 따라왔고요. 두 번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는요, 뒤에 부사가 따라온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라는 말은요. 다니다, 어느 학교, 이러한 구조로 上哪个学校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어느 대학 다니시나요? 라는 말은 上哪个大学 이렇게 응용할 수 있었죠. 자, 뭘 전공하나요? 라는 말은요. 뭐뭐이다, 어느 전공의 것,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셔서 是哪个专业的 이렇게 말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알바까라는 진행의 구조를 이용한 正在打工吗 이렇게 말했었죠. 자, 고향은 어디신가요? 라는 말은 에이在哪儿 이러한 패턴을 이용한 家乡在哪儿 이렇게 말했고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라는 말은 뭐뭐이다, 어느 해 출생한 것, 이런 문장 구조로 是哪年出生的 이렇게 응용했었죠. 자, 무슨 띠인가요? 라는 말은 당신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 무엇이란 구조로 您属什么 이렇게 말했고요. 결혼하셨나요? 라는 말은 什么什么了吗 뭐뭐했나요? 라는 완료의 의문을 사용한 지혜훌러마 이렇게 응용했었죠. 아이는 있나요? 라는 마지막 문장은요. 요, 什么什么吗? 뭐뭐시 있나요? 패턴을 이용한 요, 하이즈마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어때요? 라는 상태를 물어보는 의문대사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냥 수로로만 쓰였을 때는 뭐 어때요? 라는 상태를 의미했었죠. 예를 들면 저거 怎么样? 이라는 말은 이것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통 컴마를 붙이고 뒤에 따라오게 되면 뭐뭐은 어떤가요? 어때요? 라는 의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今天晚上见面怎么样? 이라는 말은 오늘 저녁 만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매 과거 부정,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올라가오면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했었고요. 앞에 야오를 붙여서 야오 什么什么了 라는 구조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정자이 什么什么了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의 패턴과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 하다는 비교의 패턴, 그리고 什么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 의문과 谁 누구라는 사람 의문, 怎么 어떻게, 왜라는 방법이나 이유의 의문을 배웠고요. 오늘 배우는 怎么样, 어때요? 라는 상태의 의문,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 어때요? 라는 말은 어때요? 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날씨라는 말은요, 하늘의 기운, 이러한 한자의 결합이겠죠? 天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은 A 怎么样?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어때요? 라는 말은요, 天气 怎么样?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큰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 역시 어때요? 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큰 것이라는 말은요. 크다, 뭐뭐한 것, 이러한 단어의 구조인 따더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앞에서 정리한 A는 어때요? 라는 패턴인 A.뭐양 구조에 대입해서 큰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따더.뭐양.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요즘 장사는 어때요? 라는 말이 보이네요. 우선 요즘이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최근 그대로 쓰고 최진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장사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한자 매매, 즉 사고 팔다라는 의미 말, 그리고 교재에 보이는 生意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즘 장사는 어때요? 라는 말은 최근 장사 어때요? 라는 구조로 최진 生意怎么样?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때요? 라는 말 역시 우선 상대방에게 보세요 라는 말은요. 당신 봐봐봐 이라는 구조인 니칸 이렇게 먼저 던져두고요. 이거 어때요? 라는 문장 구조인 에이점머양 구조를 사용해서 이거 어때요? 라는 표현인 저거점머양. 그래서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말하겠죠. 니칸 저거점머양.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 코콩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달려봅니다. 맛은 어때요? 라는 말 역시 어때요? 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어때요? 怎么样? 근데 무엇이 맛? 맛이라는 말은요, 맛길이라는 한자의 결합인 웨이따오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따오怎么样? 이어서 또 가볼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는 말 역시 우선 어때요? 라는 말 怎么样? 그리고 당신 생각은 이런 말은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는 구조로 받아들여서 觉得 뭐뭐라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 생각에는 이란 말은요, 니觉得 주르륵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응용한 그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타觉得 주르륵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는 말의 결합은요. 니觉得怎么样? 이렇게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약 대답을 한다면요.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은 我觉得 주르륵 이렇게 만드시면 있어 보이는 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가요? 라는 말은 우선 어때요? 怎么样? 그리고 그 회사는 이란 말을요. 那家公司 여기서 잠깐 지시대명사 这那 뒤에는요. 반드시 양사가 따라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우리말 한자 집 가짜가 양사로 쓰였을 때는요. 회사, 상점, 가게 등을 세는 단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어떤가요? 라는 표현 역시 단어만 딱딱 갖다 껴서 那家公司怎么样?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면 컨디션 어때요? 라는 말 역시 우선 어때요? 怎么样? 근데 무엇이 컨디션? 이 단어는요. 몸, 신체, 건강을 의미하는 우리말 한자 신체, 身体를 떠올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身体怎么样? 자, 이어서 별로네요 라는 말은요. 우선 어때요? 라는 의문대명사인 怎么样? 이 부정부사 뿌와 만나게 된다면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라는 부정의 어감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不怎么样? 이란 말은요. 不太好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은 우선 어떻게 지내나요? 라는 우리말 구조를 중국어 구조로 바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말은 어떻게 지내요? 라는 구조를요. 중국어로는요. 지내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더의 역할이 바로 그 동작의 정도가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내다라는 구어 동사를 넣어서
지내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过得怎么样? 자, 근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요. 앞에다 요즘이라는 우리말 한자 근래라는 단어만 딱 갖다 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近来过得怎么样? 자, 이어서 응용한 당신 노래는 잘하나요? 라는 말 역시 우선 노래는 잘하나요? 라는 우리말 구조를 중국어 구조로 바꿔 이해한다면 노래하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더, 그 동작의 정도가 그 역할을 떠올려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자, 노래하다 창 동사를 넣어서 노래하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창더점마양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당신이. 그래서 니 창더점마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중국어 잘하나요? 라는 말 또한 우선 중국어 잘하나요? 라는 우리말 구조를 중국어 구조로 바꿔 이해한다면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더, 그 동작의 정도가 그 역할을 떠올려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자, 그래서 말하다 수어 동사를 넣어서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어때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한유 수어다 怎么样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거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단어는 우리말 한자 환영, 중국어로 환영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중국 손님을 마중할 때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떠올리실 텐데요. 누군가를 환영할 때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환영, 환영. 자,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역시 오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한자 열렬 그대로 앞에다 딱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热烈 환영. 자, 그리고 어서 오세요라는 표현 역시 이것을 뜨다 보면요.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걸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환영 광临 이렇게 표현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영을 사용한 다른 표현도 살펴보게 되면요. 다시 또 오세요라는 표현이 보일 텐데요. 이걸 뜯어보면 환영합니다. 다시 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환영 짤라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단어를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기를 하는 것, 이건 역시 중국어의 또 다른 있어 보이는 방법일 겁니다.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우부서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잘 지내셨나요? 라는 우리말 구조를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중국어 구조로 바꿔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더, 그 동작의 정도가 라는 역할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회화 표현을 이해하고 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어가 발달했다. 즉, 우리말은 앞에다 많이 갖다 붙이지만요, 중국어는 뒤에다가 많이 갖다 붙인다, 이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 라는 말은요, 지내는 정도가 좋았나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많고 다양한 중국어 문장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내다, 꾸어 동사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말하겠죠. 꾸어다 하오마. 자, 우선 이런 문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주말이란 표현만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주말过得好吗?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인 주말 잘 지냈습니다 라는 말도요. 잘 지냈다, 이 말은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过得很好. 근데 주말에, 그래서 주말过得很好 이렇게 말하겠죠.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우선 덕분이다, 투어후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요, 기대다, 보게, 즉 보게 기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이다 라는 말은요, 기대다, 당신의 보게,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투어 닌더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또 이것을 응용해서 그 사람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투어 타더후. 이렇게 가운데에다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다양한 대상으로 넓힐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회화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요, 잘 오다라는 우리말 구조를 앞에서 배운 중국어 구조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오다라는 말은요, 오는 정도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라이더 하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마침 잘 오다는 말은요, 오는 정도가 마침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우리말로 한자 발을 정이 부사로 쓰이게 되면요, 마침 딱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특징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라이더 정하오. 자, 이것을 응용해서 마침 말씀 잘하셨네요 라는 말 역시 잘 말하다라는 우리말 구조를 앞에서 배운 중국어 구조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잘 말하다라는 말은 말하는 정도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说得好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마침 잘 말하다, 말하는 정도가 마침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말로 한자 발을 정이 부사로 쓰이게 되었을 때 마침 딱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특징 정리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说得正好.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쿡쿡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국어 본어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국어 표현을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영합니다 라는 말은요, 환영해요, 환영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환영, 환영 이렇게 말했고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말은 열렬히 환영하다 이란 구조로 러리에 환영 이렇게 말했죠. 어서오세요 라는 말은요, 환영합니다, 찾아주신 걸, 이러한 구조로 환영 광临 이렇게 응용했고요. 다시 또 오세요 라는 말은요, 환영합니다, 다시 오는 것, 이러한 구조로 환영 짤라이 이렇게 말했죠. 주말 잘 지내셨나요 라는 말은 주말 지내는 정도가 좋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뭐꾸어더하오마 이렇게 말했고요. 대답을 말했었죠. 주말 잘 지냈습니다 라는 말은 주말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조뭐꾸어더헌하오 이렇게 표현했었죠.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요, 기대다, 당신의 복에, 이러한 구조로 투어 닌더후 이렇게 말했고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요, 오는 정도가 마침 딱 좋았다, 이러한 구조로 닌 라이더 정하오 이렇게 말했죠. 이걸 응용한 마침 말씀 잘하셨네요 라는 말 역시 말하는 정도가 마침 딱 좋았다,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닌 수어더 정하오.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갖다 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